예. 어쨌든 예 계속해서 진행할게요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야외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분도 좋으시고 또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먹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에 이제 잠깐 또 이렇게 술 한 잔 걸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 곡은 어떤 노래 부를까요? 뭐 어떤 노래 부를까요? 아시는 노래나 좋으신 노래 있으세요? 어? 어 당신 편도 하세요? 어머나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? 어머나 감사합니다. 예예예 예, 예. 아 네? 아니 당신 편을 어떻게 하시지? 초혼도 하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표정들이 너무 밝아 보이셔가지고 좀 이따가 그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얼른 노래 부를게요. 예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 제가 앵콜을 안 하신다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저 앵콜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. 원래 여기서 다 알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예예예. 워낙 바쁘시니까 오늘 시간을 많이 냈습니다. 그러니까 예예. 이 고로쇠 물이 좋기 때문에 네네. 시간을 냈으니까 걱정하지 네. 마시고 마음껏 즐기세요. 알았어요. 마음껏. 나 지금 추워가지고 빨리 노래해야 될 것 같으니까. 이뻐 보이려고 밥 마시고 있더니 추워 죽 것 같네. 뭐 그럼 다음 노래는 일단 느린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봐요. 초음 괜찮으세요? 그 제가 추우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희한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초음을 열심히 한번 그리고 이 야외에서 초음 잘못 불렀다가는 분위기 좀 가라앉는 수가 있으니까 초음 끝나면 앵콜 좀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초음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라이브예요. 어쩌다 내